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남동 주민자치회장 성길용입니다. 아, 성길용 회장님? 네. 아, 예. 오늘 지금 이렇게 오늘 강남동 왔는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이쪽에서 춘천에서는 제일 주민자치 이쪽이 제일 활성화되겠다고 하셔 해가지고 소문 듣고 왔는데 홍보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일단 뭐 서울에 강남이 있으면 춘천도 강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동이 평화의 포럼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지금 오늘의 의제가 어떤 의제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일단 뭐 의제가 다양합니다. 의제가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내가 찾아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뜻에서 이제 주민들 의견을 맞는데 네. 이거는 한 4개 분야로 돌아가지고 한 40개 정도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재단 법인을 이제 만드셨는데 이사장님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기서 이제 마을 자치, 주민 자치 이런 것을 모두 이제 어울르는 그런 이제 재단이 되겠는데요. 지금 시작인데 7월 1일날 개혁을 했습니다. 시작인데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이제 기능과 역할을 해주신다고. 강남동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동 주민자치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정현진입니다. 아,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여기 뭐 자랑 같은 게 있다면?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구성이 되어 있는 인원분들도 네.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타동보다 오늘 이렇게 토론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정원이 초과가 됐습니다. 아, 그러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네. 춘천시에 바라고 싶은 게 뭡니까? 춘천시에서 바라고 싶은 거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린 행정, 그 참여 행정인데 지금 이렇게 토론회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일단 춘천시에서 원하는 그 구도가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강남동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강남동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강남동 지역구 시의원 박재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기 키우기 좋은 강남동이라는 주제의 테이블에 앉았는데 즐거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각하시는 여러 문제들 하나하나 또 청취하고 오늘은 저는 이제 청취하기 위해서 왔고요. 그런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면 한번 저기에 오늘 객관적으로 실종 한 동원 아파트인데